안녕하세요.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. 최근에 제가 이론을 포함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영상들을 주로 찍었었는데요. 오늘의 짧은 예고편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소개시켜드릴 이 책들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다는 그런 차원의 수준을 뛰어넘는 대단한 책들입니다. 제 개인적인 감상을 바탕으로 좀 과장해서 비유를 좀 해보자면 지금까지의 저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 뭐 2차원, 크게는 3차원 정도까지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 책들을 통해서 4차원, 5차원, 6차원 혹은 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의 깊이 있는 정신적인 영역까지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역까지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보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혜의 자극이 있는 책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. 여기서 영적인 존재라는 그 단어에서 좀 움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사색가이자 영적 안내자인 스카펙 박사님은 처음에는 불교신자였다가 나중에는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하신 분이세요. 그래서 아무래도 크리스천이 되신 이후에 출간한 책 들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의 의미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받아들이는 개념을 의미하겠지만 스카펙 박사님들의 책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니만큼 종교색으로 인한 어떤 거부감이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.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알려지신 빅터 프랭클 박사님도 종교적 의미로서가 아닌 영적인 존재 즉 로고스적인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. 아무튼 이렇게 뭐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최대치 영역의 깊이까지 우리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영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마음을 다루는 심리라는 단어의 영역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심리나 상담 영역에 계신 분들은 관련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사로서의 어떤 품성이나 인품 함량을 위한 독서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앞으로 이 세 권을 제 방식대로 소개를 할 예정이지만 더 많은 스카펙 박사님들의 책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싶은 책들 중 한 권이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 책들을 남편을 통해서 알게 돼서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 당시 밑줄 그으면서 읽었던 그 내용들과 또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긋게 되는 줄이 다른 거예요. 물론 예전에 이렇게 줄 그은 부분도 감동이 있지만 이게 상황이나 환경에 맞물리는 그 당시에 나의 마음 상태나 어떤 그런 지적 수준에 따라 그때그때 감동이 오는 그런 구절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책들은 아 두고두고 올해 몇 번씩 계속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볼 때마다 새롭고 얻어가는 그 감동의 퀄리티도 점점 풍성해지는 걸로 봐서 많은 책들을 읽으면 지식이 생기지만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사색이 생긴다 라는 한 다리 건너 알고 있는 저의 패치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실은 이 책이 예전에 저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다가왔던 책들이라서 어떻게 내가 감히 이 책들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워낙에 이 책의 리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또 이렇게 생각했던 책들이기 때문에 미루고 있던 책들이었어요. 근데 예전에 심리학 공부할 때 당시 교수님과 최근에 어떻게 연락이 되게 됐는데 마침 이 책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심리 북튜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이런 책은 아주 널리 읽혀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된 건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오늘 이렇게 예고편 영상을 찍으면서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. 각각의 책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감상은 그 책들 앞으로 리뷰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궁금증만 유발하고 끝나는 예고편. 5월달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커피나 차 한잔 하시면서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